스마트폰 사용률 89%, 인터넷 보급률 85.1%.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때로는 인터넷에서 올라온 결정적 증거가 사건을 해결해주는 목격자가 되어줍니다. 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발빠르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이기도 합니다. 트렌드세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여행, 맛집, 화장품, 패션 등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등 14만 4,469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린이, 청소년 등의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 및 이용습관 정책을 위해 밥상머리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 교육은 전국의 유아, 초등, 학부모 대상으로 연간 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 교육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올바른 인터넷 이용에 관한 윤리의식을 하면 이를 통해 자녀와의 소통 강화, 인터넷 역기능 피해 예방, 인터넷 윤리의식 변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경험이 있다 17.2%. 상대방이 싫어서 재미나 장난으로 사이버폭력 가해한 적이 있다 17.5%. 이렇듯 청소년들의 인터넷 윤리 개선이 필요하여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캠페인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별 거리 캠페인, 인터넷 윤리 체험관, 오프라인 이벤트, 카카오톡, 네이버 등 온라인 캠페인, 인터넷 윤리 순회 강연,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윤리 중요성 인식 등 인터넷 윤리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에 차세대 리더를 배출하는 한국 인터넷 드림단은 2016년 전국 300개교 6,076명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 드림단은 디지털 시민성, 인터넷 리터러시, 소양 교육, 지역별 발제식, 지역 인터넷 기자단, 온라인 토론 대회, 봉사 활동, 학예 캠프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 참여를 통해 학교 및 지역 사회 내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 3에서 5세 이하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9년 61.8%에서 2015년 79.8%로 증가하였고,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전체 68.4%를 차지하였습니다. 유아의 인터넷 및 스마트 이용률 증가에 따라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 및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이 필요하여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는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를 선정하고 교구 보급 및 활동 지원과 예술 체험형 공연 교육의 두 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윤리 문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와 비윤리적인 사건들, 바른 인터넷 윤리 교육으로 훨씬 더 건강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인터넷 윤리 문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윤리 온, 범죄 오프.